이번에는 송뱅크 안에 있는 내장곡들을 플레이 시켜보고 감아보고 뒤로 감아봤다가 앞으로도 밀어봤다가 또는 멜로디를 뮤트시키고 그 위에 연주하고 여러 가지 송뱅크에 있는 내장곡들을 사용한 건반 연주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역시 전원 모드에서 노말로 놔주시고요. 송뱅크를 눌러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곡을 한번 골라볼까요? 68번 오드 투 조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숫자 버튼을 6, 8 이렇게 두 개를 누르셔도 되고 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고르셔도 됩니다. 68번이 선택이 되셨으면 과감하게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템포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여기 템포 버튼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빠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플레이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일시정지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 가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오른편에 송뱅크 컨트롤러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리와인드 버튼을 쭉 누르게 되면 앞으로 감기겠죠? 떼면 앞으로 감긴 거고 FF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뒤로 감기 뒤로 가겠죠? 자, 일단 스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송뱅크에 있는 내장곡들을 플레이하고 템포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전으로 조금 앞으로 당겨서 듣고 또는 뒤로 밀어서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앞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left on, right on 왼손, 오른손이란 얘기죠. 보통 오른손은 멜로디를 담당하고 있고 왼손은 반주를 담당하고 있는데 연습하고 싶은 파트를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자, 라이트를 꺼볼까요? 멜로디가 없어지죠? 왼손을 꺼보겠습니다. 예. 이 위에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개를 다 키시면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오게 되겠죠? 이 송뱅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곡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곡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드 투 조이 같이 또 다른 곡들도 아실만한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껐다 켰다를 하시면서 반주와 멜로디를 연습을 같이 해주시고 만약에 연습하시기 힘드시다 싶으면 템포를 조금 늦춰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적어도 여기 있는 100곡 정도는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송뱅크 곡에 있는 이 내장곡들의 메인 선율이죠. 메인 멜로디가 되는 그 선율의 음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오드 투 조이 같은 곡을 잠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자, 지금 약간 스트링 같은 소리로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메인 멜로디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톤을 먼저 누르고요. 저는 제가 아까 좋아했던 62번 신스 소리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신스 소리로 바뀌었죠. 또 다른 소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올겐 소리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메인 멜로디의 음색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본인이 원하는 음색으로 바꿔서 감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연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코드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건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코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코드 BK에서 코드북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왼손으로 저희가 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C라고 뜨고 있죠. 화면에 표시가 이 상태에서 건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이 코드의 성질들을 바꿔볼게요. 자, 이건 이 지금 울림이 귀로 들으시면서 화면을 보시면 C 마이너라고 떠 있죠. C7, 마이너7, 디미니쉬, 메이저7, 마이너7, 뭐 디미니쉬 이렇게 어그먼트 이렇게 코드의 성질들이 계속 변하면서 그 변한 성질들을 저희에게 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코드북을 잘 이용을 하셔서 계속 코드의 변화함을 들으시면서 아, 이런 소리가 어그먼트구나 이런 소리가 디미니쉬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귀로 익히시면은
어느샌가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귀를 갖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시오 CTK1300이라는 키보드에 대해서 주요 기능과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100가지 리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듬들이 굉장히 정말로 그 리듬하고 가깝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까 데모곡을 연주하면서도 진짜 락 같고 진짜 퓨전 같고 그런 리듬 패턴들이 굉장히 잘 알차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연주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건반을 잘 이용을 해보시고 특히 이 송뱅크 안에 있는 내장곡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다채롭게 더잘 쓰면서 좋은 연주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장원이었습니다.